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바스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정의표현 주식해서 한번 해볼 거고요. 오늘 보여드릴 거는 사용자 지정 시나리오입니다. 요게 이제 커스텀 시나리오인데, 진짜 뭐 메인 게임이나 공식 시나리오 다 깨시면 할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하는 건데, 보시면 이제 전 세계 유저분들의 시나리오가 다 있습니다. 이게 유저들이 다 만든 거거든요. 보시면 뭐 1년 내내도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데, 개구리 바이러스. 이것도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네. 한국분이 만들었네요. 자, 보통 이제 뭐좀 평가가 잘돼 있는 뭐별 5개짜리 이렇게 플레이하는 게 좋고,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SCP-632 시나리오입니다. 요게 이제 SCP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SCP라는 용어는 뭐 초자연적인 물체, 현상, 생물들을 지칭하는 거고, 여기 뒤에 이제 632 요거는 이제 코드고요. 하도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코드로 이렇게 매겨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짜로 있는 건 아니고, 인터넷에 이렇게 가상적으로 그 네티즌들이 이렇게 좀 재밌게 만든 그런 괴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CP-632 같은 경우는 초미세라 해야 되나? 엄청나게 작은 그 거미인데, 이 거미가 이제 인간의 피부에 알을 낳고 피부에 파고들어가지고 뇌까지 올라갑니다. 그 약간 연가시라고 생각하시면 되나? 그런 거 약간 비슷한데, 이렇게 뇌까지 그 거미의 새끼들이 파고 들어가지고 뭐 먹고, 나중에는 이제 머리를 뚫고 나가지고 이렇게 또 퍼지고, 그런 거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코드는 이제 스타트 부스터, 유전자 모방, 국경 전파력, 극강성 생물, 감염 경로 비용 고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뭐 보통으로 해볼게요, 한번. 자, 이름은 SCP-632로. 자, 이제 SCP-632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얘네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튀어나오기 전까지 기생하는 거미고요. 얘네는 열에는 굉장히 강하지만 추위에는 약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맨 처음 발견되었고,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갈 타이밍이라고 하네요. 맞나? 번역이? 자, SCP-632는 그 이제 SCP 재단에 의해 봉쇄되는 것을 모면했고, 이제 SCP 재단은 당신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약간 템플러 산업이랑 비슷하네. 자, 그리고 이벤트가 더 떴죠. 자, 사람들은 죽은 시체로부터 죽은 시체의 머리에서 튀어나오는 작은 거미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SCP 재단은 당신을 발견했고, 이제 그들은 당신을 가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하네요. 오케이. 자, 맨 처음에는 보자. 경로, 증상, 능력. 와, 이거 다 새로 만들었네. 이거 잘 만들었네요. 이걸 다 만들었어? 자, 일단 맨 처음에는 거미줄 경로부터 먼저 찍고, 이게 지금 아까 앞에 설명해 보니까 추위에는 약하다 했거든요. 열에는 강하고, 그래서 열을 찍을 필요는 없고 추위만 찍어주면 될것 같아. 빠르게 이제 러시아 감염시키고, 러시아가 이제 물이랑 그 다음에 추위만 찍어주면 그 다음 바로 근란드로 이렇게 배가 가거든요. 금방 되니까. 자, 일단 해봅시다. 지금 어차피 제가 유전자 코드도 경로 비용 고정으로 찍었기 때문에, 증상보다는 일단 약간 경로부터 먼저 찍으면서 빠르게 전파시켜주고, 대기도 찍을 필요가 있나? 아, 찍어야겠다. 찍고. 자, 잘 퍼지고 있죠. 추위 하나 먼저 찍고 갈게요. 이게 이제 약물 장용 루트인데, 요거 두개 찍으면 이제 부양 국가들 딱 처리할 수가 있고, 이쪽이 추위고 오른쪽이 더위고요. 그다음 아래쪽이 이제 약물 개발된 거를 좀 깎아 내리는 그 루트고, 이 위쪽은 이제 치료제 개발이 안 되게 좀 막아주는 루트고요. 이제 저게 아이콘이나 설명이 좀 달라도 어차피 기본 베이스는 그 오리지널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거의 똑같거든요. 그것만 잘 주의하시고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습도 찍고 마다가스카르 부그럼이 좀 안되고 있죠 지금. 보시면 이거 약물장력 지금 찍어야 돼. 지금 찍고 시체 섭취자를 찍고 개 하나 찍어야 되지 않나? 안 찍어도 되나? 자, 혼란, 집착, 전염성 좀 돌려주고요. 이 SCP-632가 이게 머릿속에서 기생하다 보니까 증상 설명을 보시면 그 약간 좀 두뇌 관련된 그런 거가 많네요. 집착, 뭐 열광 이런 거. 자, 북유럽이 이제 됐거든요. 이게 좀 늦었는데 생각보다. 자, 두개골 찍혀버렸고. 자, 출혈. 이렇게 지금 찍어도 되나? 괜찮겠지? 자, 퓨리. 이거는 자기 자신을 공격한다. 약간 그거네. 이게 초승 거미가 연가시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두뇌를 이렇게 장악하고 그 다음 인간을 마음대로 이렇게 휘두르는데. 시설 하나 더 찍어도 되나? 지금 보자. 그나마 됐고요. 지금 아이슬란드가 안 됐거든? 뉴질랜드 됐고, 마다가스카르 됐고, 필리핀, 뉴기니 다 됐고. 자, SCP-632가 경계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너무 늦게 된 거 아니야? 지금 된 거는 좀 심한데. 아니, 그리고 항공기가 갔네. 갔는데 왜 그게 점유가 안 됐지? 뭐야 이거? 항공기가 갔잖아. 갔는데 왜 점염이 안 돼? 아, 어이가 없네. 자, 치사율 빠르게 올려주고. 이제 이거 치사율 머리면 되거든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자, 하나 더 올라갔네. 와이드 오픈. 아, 요게 증상 중에 요거 지금 좋네요. 전염성, 심각성, 치사율 다 올라갔는데 와이드 오픈. 그 거미들이 이제 그 두개골을 뚫고 튀어나와가지고 더 빠르게 퍼진다 고 말 같네요. 근데 이제 두개골을 뚫고 튀어나오니까 치사율도 같이 올라가고요. 약간 에일리언 느낌이지? 됐네. 근데 굳이 안 찍어도 되긴 한데 찍어주겠습니다. 재밌으니까. 자, 아이슬란드가 정리가 아직 안 됐네요. 자, 그 다음은 이거 치료제만 막으면 될 것 같아. 하나 더. 하나 더 되나? 31포인트인데? 1포인트만 더. 1포인트, 1포인트. 그렇지. 자, 치료제 더 막아주고요. 자, SCP-632가 인류를 근절시킬 겁니다. 전 세계에 최선을 노력에도 불구하고 SCP-632가 세계를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소수의 마지막 생존자들의 마지막을 기다리며 누워있을 뿐입니다. SCP-재단이 실패했구만. 막으려고 노력해봤지만. 됐죠? 자, SCP-632가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제거했습니다. 자, 280일 정도 걸렸고요. 치료제 40% 정도 진행이 됐고, 전염병 유형은 기생 중이네요. 난이도 보통이었고, 총점 83,000점, 별 3개 만점 딱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약간 뭐 심심해가지고 커스텀 시나리오 한번 해봤는데, 요게 좀 재밌네요. 은근히 나쁘지 않았고. 그 여러분들도 이제 뭐 공식 시나리오 그다음 캠페인을 다 하셨으면 이렇게 커스텀 시나리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